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한강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던 중 한 남성에게 날아차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남성은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지르다 체포됐습니다. 매장 앞에 줄을 서 있다가 만취한 외국인 남성과 부딪혀 무릎 인대가 파열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남성은 미 해군 소속이었는데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던 중 동맥 손상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성형외과 측은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했지만 2년째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내일부터 또 비가 그치면 본격적으로 또 추위가 온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가왕 조용필 씨가 오늘 11년 만에 정규 20집 앨범 20을 발표했습니다. 조용필 씨라고 하기도 좀 외람돼요. 조용필 선생이라고 해야겠죠. 올해 74살. 우리 오윤성 교수님보다 무려 7살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오빠. 타이틀곡은 그래도 돼라는 노래인데요. 이 시대 이제는... 모든 이들을 위한 뭉클한 응원가로 이제는 나 자신을 믿어보라. 늦어도 좋다. 뭐 이런 내용이랍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아마도 마지막 앨범이 될 것 같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군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보죠. 예,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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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웃고 화나고 슬프고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 하신 장혜경님. 자, 어제 시흥 백옷 영화관입니다. 암만 사람이 없어도 저러면 안 되죠. 새쌍족 내려 하신 공예슬님. 자, 서울 3호선 타고 종로 삼가가는데 노약자석에서 저러고 있어요. 어? 족 내려! 그리고 일어나! 하신 최예수님. 자, 인천 영흥도 국사봉에 올랐는데 산악회에서 내건 리본이 곳곳에 저렇게 달려있더라고요. 아니, 굳이 뭐 이런 흔적을 남겨야 되는 겁니까? 하신 김지영님. 자, 다음 주 월요일 홍콩에서 열리는 국제요리대회에 우리 아들 김재호가 아시아 셰프로는 유일하게 출전합니다. 1등 먹자 하신 김경리님. 자, 제가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남자 황동민의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하신 조희수님. 자, 해운대 조인숙님. 아, 그리고 이상명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사와 뉴스에이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예, 불법 도박 이진호 경찰 조사입니다. 자,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월요일 아침 SNS에 불법 도박해서 죄송합니다. 고해성사를 했던 개그맨 이진호 씨.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요. 영상 보시죠. 현실하게 한마디 하시죠.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사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 연예인들에게 하던 말씀 어떠세요? 누나, 사실 잘 받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모님 아프다는 핑계로 돈을 빌려놓고는 도박 자금으로 썼으니 사기일진데 역시 불리한 질문엔 답을 안 내요. 네, 오늘 오후 2시쯤 개그맨 이진호 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상습 도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고만 대답을 하고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요. 조사 후에는 또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때도 성실히 받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 14일 이 씨가 SNS에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서 한 누리꾼이 이 씨를 국민신문고에 상습 도박과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은 고발 8일 만에 이 씨를 소환했고요. 상습 도박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기간, 규모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불법 도박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나온다면 사기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죠. 세차의 쇠구슬 테러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차에서 나오더니 파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창문이 빼꼼 열리더니 바로 그때였어요. 행인이 지나가자 갑자기 쾅!
동그란 쇠구슬이 불박차로 삐웅 이렇게 날라왔어요. 지금 뭐야 이거? 행인이 두리번 두리번 하는데요. 자, 그 돌아보죠. 그랬더니 재밌네 하듯이 창문이 쓱 저렇게 닫힙니다. 자, 쇠구슬에 맞은 불박차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세상에, 뚫렸어. 칠까지 벗겨지고. 와, 아주 사람을 잡으려고 작정을 했구만. 아,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네, 이곳은 부산 영도군데요. 테러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약 10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첫 범행이었던 4월 당시 제보자 어머니 참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구매한 지 6개월도 안 됐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미종결 처리가 됐었다고 하고요. 제보자 어머니 차는 이곳에 지정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쇠구슬 테러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블랙박스와 충격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나서야 지난 8월 1일에 범행이 포착이 됐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붙잡았는데요. 네. 이 피해 차량 바로 맞은편에 컨테이너에 출근을 하는 영도구청 청소과 소속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과 국과수의 조사로 증거가 나오니까 뒤늦게 인정을 했다고 하고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뭐 블랙박스 설치부터 수리비까지 금전적인 피해도 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만 300만 원이라고 하고요. 수리비를 포함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자, 부산 영도구청 청소과 직원. 아니, 교수님, 혹시 제보자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도 해서 앙심이라도 품었던 겁니까?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람하고는 전혀 원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 남성을 알지도 못하고 다툰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보자가 추측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컨테이너에 바로 정면에 이 차가 주차가 돼 있고 이 차가 이제 새 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좀 약간 그 심술 꾸준 그런 생각에 그 차를 그 어떤 타겟으로 삼아서 몇 달 동안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아무데나 쌓았고 우연히 그 차에 여러 번 맞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통상 저런 경우에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특정 차량을 지목해서 그 쇠구슬을 쏜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고의성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경찰 신고하고 난 이후에 이 남성이 또 제보자의 어머니를 마주치면 계속 째려보는 탓에 오히려 피해자인 제보자의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럽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보자가 구청에 얘기해 가지고 남성의 근무지가 변경이 됐는데 하필이면 또 바뀐 근무지가 어머니 이사 간 데하고 겹쳐가지고 아이고.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형사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예, 예. 저런 심보로 공무원을 하는 그 어떤 과정을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아픈데 더 아프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병원 검사 결과지 같은데요. 복부라는 단어와 함께 알 수 없는 뭐 숫자들이 여기저기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아래 검은색 땡땡 지방 조직 괄호치고 돼지 비계? 아니, 동물 병원이 아니라 사람 병원에서 CT 촬영 사진 같은데 돼지 비계? 아니 보통 뭐 피하 지방, 내장 지방 뭐 이러는 거 아니? 에이 설마 에이 사람한테 돼지 비계? 라고 했을 아니겠지. 맞습니다. 사실 이 제보해주신 분은 저 진단지를 받은 딸의 어머니가 제보를 주셨는데요. 사장님이 갑상선 한증증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잘한다는 좀 큰 병원을 찾아가고 일부러 입원을 했고 또 입원한 김에 그 심장 쪽에도 무리가 있는 것 같이 막 숨도 차고 그래서 그 검사를 이틀 동안에 걸쳐서 했대요. 검사 비용은 80만 원이 많았고 결과를 받아보려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딸이 간 겁니다. 갔는데 저렇게 딱 결과지를 내미는데 저기 돼지 비계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너무 놀랬지만 혹시 뭐 이해시키려고 이런 건가라고 그렇게 놀라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육성으로 이거 다 비계야. 이거 다 살이 쪄서 그래. 그거 봐 지방이 너무 많네. 이렇게 살 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딸이 듣다가 너무 심해서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돼지 비계라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내가 이해시키려고 한 건데 뭐 기분 나쁘면 다시 오지 마! 라고 오히려 의사가 화를 냈대요. 아니 박 변호사님 이건 예. 마치 환자 피를 보고 아 이거 선지네! 떡 쪘어? 선지야 이거!
창자보고 곱창, 대창, 막창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 제보자 딸이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몸이 안 좋습니다. 운동도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일이 있고 나서 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항의도 했어요. 부원장은 이제 병원에서 사과를 했는데 조치를 취하겠다로 얘기를 했는데 의사 말로는 계속 그 담당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주 좀 쉽게 다른 환자한테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아이고. 왜 너네만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정신과 뭐 의사 여기 병원이냐라고. 아, 지방이라고 해도 알아들어요. 복부 비만 알아 그것도 기분 나빠요. 지방 다 알아먹습니다. 모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형사 고소를 했다고 해요. 모욕죄하고 또 1인 시위를 병원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뭐 모욕죄 될지 안 될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 예. 자, 다음 또 이어가시죠. 비틀비틀 하다가 쾅입니다. 한문철 TV 영상 만나보시죠. 자, 택시가 목적지에 스톱합니다. 자, 차 열리고요. 두 남녀가 내리죠, 저기. 자, 그런데 술에 취해 비틀대던 여성. 차가 출발하자 그 뒤로 가더니 자, 그 뒤로 가더니 세상에 180도를 돌더니 쾅 부딪혀가지고 옆구리에 부딪히고 맙니다. 뒤늦게 달려온 남자. 다혜야! 자, 사람도 사람이지만 지금 문제가 차가 파손이 됐다고요. 자, 이게 지금 부산인데요. 이 남매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택시에 탑승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취한 걸로 보여요. 아니면 뭐 뭔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거든요. 웃으면 안 돼. 빙 돌아서 이렇게. 예. 오, 저렇게 할 수, 뭐 저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차한 뒤에 아이고야. 출발하려고 했는데 택시 문은 정말 산산조각이 났어요. 중심을 잃으면서 문에 부딪히자 이렇게 찌그러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CCTV 뭐 블랙박스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예.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충돌로 그랬는지 원래 그런 상태인지 내가 어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승객이. 근데요. 그렇게 방향을 잃고 엄청나게 세게 박았거든요. 자, 펑! 아, 당신 잘못입니다. 예. 당신 잘못인데 증거도 확실히 있잖아요. 예. 뭐 최소한 이게 뭐 형사처벌 받지는 않겠지만 손해배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도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술 때문에 싸웠어요. 아, 이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술 때문에 남편과 다투어서 속상한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27년 차 직장인인데요. 직장은 서울에 있고 저는 경기도에 살아서 매일 대중교통으로 무려 왕복으로 4시간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지하철에서 졸다가 내릴 역을 놓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와 남편은 술을 좋아합니다. 제가 회식에 가는 걸 남편이 싫어해서 1년에 5번 정도만 가고 절대 만취할 만큼 마시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은 회식에 가고 술도 잘 마시는데요. 최근에는 건강을 위해서 좀 술을 자제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어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회식에 갔다가 막차를 탔거든요. 근데 졸다가 내릴 역을 놓쳤습니다. 남편이 전화해서 뒤늦게 잠에서 깼는데 이미 역을 4개나 지나쳐서 집에서 많이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저를 데리러 와달라고 했는데 지금 혼술을 하고 있어서 못 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술을 안 마시기로 했는데 왜 마셨냐고 제가 짜증을 냈더니 남편이 사과하기는커녕 내릴 역을 놓친 게 내 잘못이냐? 이러면서 받아치는 거예요. 결국 대판 싸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처에서는 친오빠한테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 착한 친오빠가 저를 이해하고 데리러 왔습니다. 물론 남편도 제가 데리러 오지 못한다고 버럭 짜증을 내니까 뭐 화가 났겠죠. 하지만 저도 늘 피곤하게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데 남편이 제 입장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섭섭했거든요. 술 때문에 다툰 우리 부부 누가 더 이해되시나요? 아, 예, 백다연 아나운서 막 감정을 실었어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두 부부께서 지금 이 방송 함께 보고 계신답니다.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이봐요 백다연 여사님, 당신이나 나나
절주 약속 깬 건 내 한 가지 아니야. 그런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어? 나 우리 집에서 점잖게 혼술하고 있었어. 정작 밖에서 부어라 마셔라 한 건 당신 아니야. 그리고 내가 당신 마중 나가면 음주운전인데 어떻게 가니? 괜히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전철역 놓친 걸 갖다 내 탓을 하고 난리야 왜? 동그라미. 아, 이 구도 제일 좋아합니다. 자, 다음은 사연자 아내예요. 어머머, 야 박지연, 너는 거의 매일 마시는 거고 난 1년에 5번 부서 회식에서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거고 마침 그날이 오늘이었을 뿐이고 그리고 너 밤늦도록 마누라 집에 안 들어오면 걱정도 안 되니? 어? 음주운전 걱정되면 택시 좀 타고 와주든가 내가 오죽했으면 친정오빠한테 SOS를 쳤을까? 아유, 남의 편이라는 말이 딱이야, X. 박 변호사님. 저는 뭐 절주 약속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거짓말은 아닌 혼술을 하고 있었다면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요. 그렇게 택시 타고 가느니 택시 타고 오는 게 제가 좀 이상한가요? 이거를 물어보는 게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본인이 내정거장 지났다면 택시 타고 집으로 복귀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남편이 술 마시고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면 술 마시고 있다가 나가서 하는 게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 오 교수님. 남편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면 금방 아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 두 분 다 조금 저는 뭐 OX 문제니까 이쪽을 택하긴 했습니다만 두 분 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술을 갖다가 혼자 마시면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예, 원래 술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먹는 것이지 집에서 혼자 먹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거 보고 계실 텐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중독이라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택시를 이 아내 같은 경우는 타고 오면 되죠. 왜냐하면 남편이 지금 술을 먹고 있다는데 그러면 나와가지고 음주운전하게 되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택시 산업의 어떤 육성을 위해서라도 거기서 택시 타고 오시면 되는 걸 갖다가 뭘 이런 사연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보내셨어요. 아니 왜 꾸짖으세요? 왜 혼을 내셔 왜? 자, 백다연 아나운서.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진짜 이 남편의 건강이 걱정돼서 짜증을 낸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진짜 걱정이 됐으면은 짜증이 아니라 되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오 교수님 말씀대로 조금 두 분 다 조금 뭔가 개선을 하셔서 또 다정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는 일단 남편 쪽이 왜 그랬는지를 혼술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서 근데 교수님 요즘 혼술을 그렇게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먹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그냥 집에서 조금 마시는 걸 즐기는 사람도 저도 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남편 평소에 술을 좋아하니까 좀 눈치를 보면서 술을 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배우자도 집사람도 술 마시고 들어온다니까 마음 편히 혼술 좀 하자라고 막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 뭐라 그러니까 괜히 이제 우리 속대에 바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툰 거예요. 두 분 그런데 그냥 싸우실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뭐 이걸로 싸우세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스앤님은 택시를 타시지 남편분 데리러 안 가셔서 다행입니다. 음주운전 안 하셔서 다행이에요 라고 하셨고요. 그레이님, 술을 마신 것도 문제지만 데리러 와달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경은님은 두 분이 한잔 하시면서 보고 계시겠네요. 서로 이해해주고 화해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주형님 보고 계시죠? 세상에 저희 제작진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정말 찰나의 장면을 포착해서 연락을 주셨어요. 바로 오윤성 교수님이 아세 사반 뉴스에 750 할 때 그 손짓을 혼자 달리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볼까요? 자, 보시죠. 다들 숫자 7을 표시하는데 진짜 교수님만 고급지게 말하면 중풍 상생을 뜻하는 부처님 손가락 표시, 싫어, 저속하게 싫어. 말하면 돈 내놔 싫어. 혹은 쌍 오케이. 근데 어떤 제가 이제 그거는 다른 분들 다 그렇게 그 750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뜻으로 저렇게 했냐면 사건 반장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죠. 예. 그렇게 기쁜 뜻이. 알겠습니다. 예. 지난주 일요일 50대 남편은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아내를 뒤따라가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달리던 중 갑자기 한 젊은 남성이 다짜고짜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남편에게 날아차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오는데 눈빛이 보이는데 앞에서 마주치는 순간 저 사람은 눈빛이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옆에서 날라차기로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뒤에 날아가는 게 제 옆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남성은 태연하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성은 또 다른 곳에서 체포됐는데요. 대체 그날 자전거 도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제보 사건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제보를 제가 처음 받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희 제작진 있는 그 카톡 단톡방에다가 이것 좀 보라고. 자, 이게 50대 부부가 평일에는 막 각자 일을 하지만 주말에 이렇게 자전거나 이렇게 한강 같은 데 나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일은 지난 20일 날 주말을 맞아서 이 부부가 나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2시 한 25분 한강 철교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 보행자기를 걷던 파! 남성이 날라차기를 한 겁니다. 하하. 당연히 남편이 충격으로 그대로 떨어졌고요. 뒤에 오던 남성도 다른 남성도 뭐 걸려서 쓰러졌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해자가 이렇게 태연하게 걸어가면서 현장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남편이 스스로 그냥 가다가 넘어진 거로 여겼다고 하고요. 가해자가 걸어가면서 몇 번을 비웃는 듯 돌아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남편을 공격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가니까 이 아내분이 저놈 잡아주세요 막 하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 또 다른 곳에서 5분 뒤에 사고를 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사람은 이제 한 2에서 30m 앞에서 좌우로 손을 흔들면서 네. 저한테 약간 피키라는 듯이 손짓을 했어요. 저는 근데 인도랑 자전거 도로 사이에 실선도 밟지도 않았고 넘지도 않았고 근데 그 사람 옆에 지나갈 때쯤에 그 점프를 해서 저의 오른쪽 가슴하고 그 오른쪽 쇄골 쪽을 발로 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넘어졌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봤더니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뛰어가지도 않아, 도망가지도 않아, 그냥 걸어가 그냥. 아주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죠. 다행히 이제 친구랑 이번 피해자는 친구랑 같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친구가 계속 뒤에서 영상을 찍었던 모양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 2, 30m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비키라는 식으로. 근데 그냥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날아차기로 가슴하고 쇄골 쪽을 공격을 했고요. 자전거에서 떨어질 때 머리 쪽부터 떨어질 때 헬멧 안 쓰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119에 신고를 하면서 친구에게는 영상을 찍으라고 하면서 가해자들을 따라갔던 겁니다. 자, 또 다른 이 날아차기 피해자는 가해자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실시간 위치를 전송하면서 빨리 좀 와주세요 했다는 겁니다. 결국 잡혔죠. 네,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 이 가해자와 피해자 20대 이 피해자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가해자가 경찰에 잡힌 후에도 심각성을 아는지 계속해서 웃는 태도로 이렇게 일관을 했다고 하고요. 소름이야. 또 한쪽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크게 박장대소까지 했는데 현행 법으로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진짜 웃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화가 나서 항의를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목격자들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이 50대 피해자 아내가 저 사람을 좀 잡아달라고 외쳤다고 했잖아요. 네. 이 주변에 있던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가해자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더니 동작대교에서 한 사람이 또 날아차기를 당하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에 따르면 여의도 부근에서 이미 한 명이 날아차기를 당했었다고 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모두 세 명이 날아차기 폭행을 당한 거고요. 여의도와 한강철교, 동작대교 순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날아차기를 했던 겁니다. 이 피해자들은 만약 여성이 아이들이 당했다면 정말 크게 다치고 생명까지 위협을 했을 당연하죠. 거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연쇄 날아차기범. 실실 웃고 있는 거 지금 보셨죠? 저 지금 방송 중에 좀 약간 좀 소름이 돋았는데 왜 저랬을까요? 자, 현장에서 경찰에게 그 이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니 내가 피해자예요. 자, 그 대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탔다는 사람 누구예요? 그게 저예요. 제가 탔는데 제 보행자들이 갔는데 제 앞으로 왔어요. 달리자기 탔는데 제 앞으로 왔어요. 아니 여기 자전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아니, 뭐예요, 교수님, 저 사람 지금. 참, 저 사람, 저 이 발상이 참 어떻게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네요. 남을 때리고 난 뒤에 저 사람의 몸이 내 뭐 주먹을 예,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 사람이 얘기하는 나는 피해자다. 또 자전거가 자기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발로 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게 영상이 없었으면 아, 그렇죠. 그냥 완전히 저 사람 말이 그대로 먹어 들어갈 겁니다. 직접 이제 한번 보시면은 아까 저기 실선도 넘지 않았고 자기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오는 그 자전거를 갖다 걷어 찬 것인데 실제로 이 사람 그 20대 피해자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 폭행 당해 가지고 다리, 무릎, 손목 타박상 입었고 휴대전화 그리고 자전거 당연히 파손됐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좀 다른 차원으로 봅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칼만 안 들었지 흉기만 안 들었지 일종의 이상동기 범죄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전에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해서 그 공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20km 정도 최대 20km지만 지나가는 자전거를 탄 사람의 가슴이라든가 예, 이 쇄골을 갖다가 발로 차는 이 행위는 넘어져서 저분이 진짜 뭐 헬멧을 쓰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아마 그 넘어지고 황당해하는 것을 보고 아주 떠날 예. 때 그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저 블랙박스의 당사자인 저 50대 피해자의 상태는 더 심각합니다. 그 아내분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어깨는 쇄골이 완전 부서졌다고 쇄골이 네, 쇄골. 생각보다 이게 많이 골절이 너무 심해서 저희 남편은 밑에다 하나를 더 댔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는 동안은 90도 네. 이상 팔을 들 수가 없대요. 이게 저희 신랑이 네. 요리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직장에서도 오래 기다려줄 수 없으니까 이제 퇴사 이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 결국 수술을 오늘 받으셨다는데 이 진짜 좀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 아시겠지만 쇄골이 굉장히 약한 뼈거든요. 여기가 골절이 생기면서 철심을 두 개 박는 수술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치된 데 6개월에서 1년가량이 걸리는데 왼쪽 팔을 들면 안 된다 그랬대요. 재활하는 동안에는. 근데 직업이 요리사 분이라서 직장에서 지금 퇴사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수술해야지 재활해야지 퇴사하게 되면 또 이게 생활이 곤란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한순간에 이 한 사람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겁니다. 아내분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다고 하고요. 이거 어떻게 이 손해를 메울지 정말 저도 좀 화가 나네요. 자, 박 변호사님. 예. 그 실실 웃고 있는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예. 아, 진짜 이게 거의 뭐 연쇄 나라차기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약간 패스 계열 같아요.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50대 아내분 얘기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라고 경찰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실실 웃는 이 가해자 이미 동행해서 조사 마친 다음에 풀어줬다고 해요. 예? 그리고 경찰에 신고된 피해자는 일단 두 명이라 하는데 일단 3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피해자고 이 인근 CCTV나 목격자 진술하면 더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주 중상해를 지금 가한 상황이에요. 본인은 뭐 도로 그 변을 침범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오다가 날아차리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아주 큰 상해가 입은 상황이면 저는 동기도 그렇고 상습적인 측면 봤을 때는 이거는 구속을 좀 고려를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지난 20일 하루에만 3건의 범죄, 물론 경찰에 신고된 피해자는 2명이지만 과연 지난 20일 하루에 저 짓을 다 했는데 다른 날에는 안 했을까요? 자,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 뭐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아니면 피해가 경미해서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서초경찰서 꼭 좀 신고를 하십시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매장 앞에 줄을 서 있다가 만취한 외국인 남성과 부딪혀 무릎 인대가 파열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남성은 미 해군 소속이었는데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제보 사건입니다. 네, 지난달 7일에 부산 서면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제보자는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한 유명한 술집에서 친구랑 같이 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술에 많이 취한 걸로 보이는 외국인 남성 두 명이 다가와서 영어로 예쁘다, 같이 놀자면서 계속 직접대고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너무 취해 있었고 좀 불편하니까 제보자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그만두지 않았다고 하고요. 계속 거절하니까 이 외국인들이 점점 화난 표정으로 몸을 들이대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다른 외국인 여성들이 있었나 봐요. 제보자를 좀 보호해주면서 이 여자 괴롭히지 말아라고 하고 좀 상황이 일단락이 됐었다고 합니다. 자, 거기서 끝났으면 저희가 이 시간에 이거 전해드리지도 않겠죠. 자, 외국인들, 직접되던 외국인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아, 이제 일이 끝났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식당도 안 돼서 저는 이제 톡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어디 가서 면이라 이제 민증 검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뭐가 저를 엄청 세게 강타하면서 저를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심하게 콘크리트에 닿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깔렸을 때 너무 아프고 정신도 못 차리겠는데 다리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막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너무 아프고 안 움직여져서 계속 앉아서 아프다 아프다 안 움직여진다 하면서 울기만 하니까는 지켜보던 사람들이 경찰을 불렀고. 자, 저는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그냥 집채만한 게 폭 덮쳤다. 그렇죠. 그래서 왜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넘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그 외국인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부딪혔던 걸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왔고 또 구급차도 왔다고 합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가, 제보자가 결국 한쪽에 눕혀두고 경찰들이 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번역기 돌리면서 간신히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깔아뭉긴 외국인이 제보자한테 다가와서 Do you know me? Do you know me?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다고 해요. 이게 네 알아? 네 누군지 알아?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 결국 제보자가 무서우니까 저리 가라고 하는데 경찰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또 외국인이 다시 와가지고 Do you know me? 이런 말들을 반복했다고 하고 경찰이 데려갔는데 일단 병원에 가가지고 간단한 처치만 받고 이제 귀가를 했는데 나중에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이 남성 미 해군 소속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요.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가보니까 지금 많이 다쳤는데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무릎 인대 두 곳이 파열돼서 수술이 필요하고요. 전치 6주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 몸에 힘을 준 채로 어떤 공격을 받는 것 같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뭔가 공격을 받는 것하고 몸에 어떤 입는 데미지가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그냥 정면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있다면 집채만한 남성들이 확 덮친 겁니다. 자, 결국 전치 6주.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CCTV는 지워졌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그리고 당시 경찰과 제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저는 이게 뭐인지 실수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CCTV 확인 안 되냐 이러니까 계속 목격자가 아니라 했으니까 CCTV 확인할 필요 없고 민사다. 민사들은 자기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진술서 같은 거는 왜 쓰지 않은 거예요? 원래 아, 그게 만약에 그 뒤쪽에서 의도적으로 밀었다 하면은 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이제 폭행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건 처리를 했겠지만은 목격자를 말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부러 민 게 아니고 이동하다가 넘어지면서 이렇게 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CCTV나 그런 거 주변에 없었어요? CCTV는 그쪽 주변은 잘 모르겠어요. 왜안 찾으셨어요? 목격자 한마디만 듣고. 일단 뭐 CCTV 부분은 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아. 처음 이 제보를 받았을 때도요, 교수님. 저희가 이제 이 피해자분한테 CCTV 그 펍에서 당연히 그 있는 거 구하셨죠? 물었더니 저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못 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지금 저 현장에서 가장 확실한 게 CCTV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말이 엇갈릴 수도 있고 목격자는 잘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경찰이 목격자 얘기만 듣고 사건화하지 않고 그냥 단순 실수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찰하고 통화를 했을 때도 구체적인 사건 경위라든가 그 해당 미군 진술에 대한 설명은 없고 아 치료비 영수증 지구대로 갖다 주면 영수증을 우리가 미 해군 쪽으로 인계를 할 거다. 그럼 가서 치료비 보상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거는 사고가 아니고 단순 사고가 아니고 뭔가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까 물어봤는데 그 경찰은 아니 목격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사고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 실수로 판단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CCTV를 확보할 생각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들어보니까 미군도 제보자도 CCTV도 아닌 한 목격자 진술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건데 나중에 이제 CCTV 영상을 찾으려니까 이미 열흘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다 지워졌다는데 누가 봐도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적절한 대처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이제 그 기한이 있잖아요. CCTV 그 보관 기한이 결국 이제 그냥 없어진 겁니다. 자, 근데 사고든 사건이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 아까 들으신 것처럼 또 경찰분이 그때 상황이 기억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술을 취해서 너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렸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제보자분은 그 미군들이 뭐 인종까지 미군의 인종까지도 다 구별할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경찰이 이 CCTV를 안 본 이유가 목격자 말을 듣고 이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친구분이랑 같이 있었대요. 근데 친구한테는 물어보진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 목격자 말을 믿고 얘기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수술비 치료비 몇 달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할 상황인데 이게 뭐 사과를 받든 보상을 받든 아니면 뭐 형사처벌했다든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경찰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이 전치 6주 병원비 거의 1,000만 원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만약에 이게 상해죄나 이게 된다 그러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고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미군이잖아요. 소파 규정이 또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 집행 중에 특정 범죄만 또 미군이 하고 나머지 범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경찰에서 초동 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실 뭐 상해 이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결국은 민사로 불법행위 이렇게 받는 건데 상대가 외국인입니다. 미국인. 이 사람도 언제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 하려 그러면 국내법보다는 당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미국이나 미국 주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야. 상황이 지금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정말 백방으로 알아보셨대요. 하지만 절망스러운 답변만 들으셔야 했다는데요. 자, 제보자 얘기 더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는 일을 못하는 상태인데 월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제 생활비도 내야 되는데 치료비까지 있으니까 이제 도수 치료에 지금 원래 일주일에 두 번 가야 되는데 한 번만 받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당사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프기도 하고 병원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긴 하네요. 뭔가 아무것도 도움을 못 주니까 너무 속상하긴 한데 일단은 어떻게든 헤쳐 나가긴 해야죠. 자, 저희가 참 이 주한미군 관련한 어떤 이런 걸 경험할 때마다 뭔가 벽에 딱 부딪히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교수님. 예, 이 제보자가 이제 배상 그 위원회에다가 심의위원회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목격자 진술하고 CCTV하고 경찰 그 사건 기록 이걸 가져오게 되면 보상 확률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 목격자를 못 찾아서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얘기 나왔지만 외국인하고 우리 한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왜 이렇게 그 사법기관이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그 국민이 이렇게 좀 그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난 9월 7일 토요일 새벽 2시 부산 서면에 있는 제2로 시작하는 라운지바 그 앞에서 혹시 이런 어떤 사고 목격하신 분들 계시면은 저희한테 꼭 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던 중 동맥 손상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성형외과 측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며 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했지만 2년째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역시 제보 옵니다. 네, 제보자는 2022년 12월에 서울 강남의 한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중턱 지방흡입 그리고 실리프팅 시술이었는데요. 병원 의사가 동시에 하는 걸 추천을 해서 같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병원에서 이제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에 가는데 얼굴이 터질 듯이 아프고 심하게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시술 직후니까 그렇겠지 하고 넘겼는데 직장으로 갈 때는 얼굴이 너무 부어서 정말 그 실리프팅 이 터질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직장 직원이 예전에 성형외과에서 근무를 했었대요. 그래서 예. 제보자한테 아 이거는 성형 때문에 생긴 붓기가 아닌 것 같다. 빨리 다시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조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저 사진만 봐도 아시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에 그 시술했던 수술이 아닙니다. 시술했던 병원으로 달려간 제보자 지옥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숨을 더 이상 못 쉴 것 같아서 그대로 병원으로 다시 갔자. 병원에 가고 그러고 나서 기억을 잃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어디 수술실인지 거기서 막 얼굴에 턱인데 구멍을 막 인위적으로 뚫어가지고 막 피를 짜내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정신은 멀쩡했는데 숨을 못 쉬고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를 까딱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입에는 막 산소호흡기 끼고 이제 기도가 거의 막혔었죠. 그렇게 된 상황에 빨리 어떻게 다른 병원이라도 응급실에서 갔으면 하는데 전혀 그런 조치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거기서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지나가고 저는 또 중간에 다시 또 기절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었죠. 자, 양 변호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술 아니고 시술입니다. 시술은 그야말로 그냥 뭐 점심 때 그냥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의료 용어로는 법률 용어로는 수술이 맞고요. 이런 어쨌든 간단한 수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갔더니 이게 알러지 반응 같다라고 하면서 응급실로 긴급처치하려고 안내를 했답니다. 근데 그러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보니까 이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끼는 상태에서 턱에 구멍을 뚫어서 피를 뺏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 잠들면 안 된다, 기절하면 이제 안 된다, 숨이 막히니까. 지금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예. 그래서 호흡기를 기도가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이게 이 숨구멍이 막히는 걸 막으려고 손가락으로 혀를 이렇게 눌러서 구멍을 일부러 지금 뚫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절했다 깼다가 기절했다 깼다가 이게 무려 6시간이 갔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병원에서는 남편에게 남편도 걱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병원 갔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전화로 괜찮다 별일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줄래요? 사진 보면은 이게 거의 무슨 저희가 다루는 폭행 사건.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피멍이 지금 너무 심각한데 일단은 의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출혈 생겼다. 얼굴에 생기는 모든 문제 본인이 책임지겠다. 약속을 했다고 하고요. 의사 말을 믿고 뭐 고주파 치료, 혈종 녹이는 주사, 다양한 처치는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 모습, 피멍. 온몸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얼굴에 수시로 저리고 경련도 오고 통증이 아주 심했다고 그래요. 마스크만 스쳐도 아주 아파가지고 의사 저 모습이거든요. 경련이잖아요. 왼쪽 볼이 그렇죠? 계속 뭐 실룩실룩거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이게 좋아질 기미 자체가 안 보인다라고 호소를 하니까 시간이 약이다. 지나면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의사 말을 좀 못 믿겠다 생각이 들어서 방문했던 병원 응급실에 기록지를 떼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진료 기록지를 보고 배신감을 느껴서 성형외과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응급실 기록지에 동맥 손상에 의해서 취혈이 났다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정말 진짜 너무 배신감이 든 거죠. 저한테는 혈관이 약해서 취혈이 좀 생겼다라고만 설명을 했었지 뭐 동맥이 손상이 있었다는 거, 정맥이 손상이 있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이제 의사한테 제가 찾아갔죠. 너는 왜 얘기를 안 했냐, 나한테. 난 이게 너무 기가 막힌다. 지금 내가 죽을 뻔했을 수도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지는 않았을 거다. 자기네가 빨리 대처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교수님.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면 제가 그 뭐 피해자분이 아우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술이 아니고 시술 아닙니까? 자, 이 진료 기록지에 보게 되면 동맥 손상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턱 그 지방 흡입 시술을 받는 동안에 의사가 동맥을 건드려 가지고 손상이 됐고
이제 피가 아래로 이렇게 그 뭉치면서 아까 보신 대로 얼굴이 붓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건데 동맥이 손상되면 생명 위험하다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이 제보자 측이 의료감정원에 의뢰를 했는데 출혈 부위가 시술과 관련된 부위이기 때문에 외상성 손상이 원인으로 보이고 이 호흡곤란까지 초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의사에게 후 처치를 받는 동안에 당신 혈관이 좀 약해서 출혈이 생긴 것이 이 동맥 손상, 즉 동맥을 잘못 건드렸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랬더니 빨리 대처했으면은 죽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대처를 해서 안 죽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술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디까지나 뭐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은 이 피해자분, 제보자분의 주장입니다만 의사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좀 말을 뭐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형외과 이 관계자 좀 다른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그 직원과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어쨌든 환자분이 여기서 끝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걸 다 해드리는 게 맞고 원장님 입장에서는 지방흡입을 다시 할 수는 없고 뭐라도 더 해줄 거다라고 저한테는 얘기를 했었는데 피부과 원장님이 부탁하셔가지고 사실은 되게 신경 썼던 분이에요. 근데 되게 신경 썼는데 결론은 의료사고잖아요. 자, 양 변호사님 방금 이런 녹취가 증거 능력을 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 저게 뭐 증거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시술한 원장이라든가 의사가 직접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거는 이제 그걸로 100% 단다는 건 맞는데 어쨌든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고 심지어 대표 원장도 인정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들으셨겠지만 끝까지 다 여기서 종결을 하면 그러면 뭐라도 더 해주겠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의료사고라고 계속 주장하지 말고 이 병원하고 연관이 없으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 대신 합의를 해달라. 이 얘기를 저렇게 돌려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뭘 더 해줘요? 지금 저희 가서 뭐 서비스로 뭐 그럼 이건 지방흡입 못 해주면 다른 건 시술 받고 싶으실까요? 지금 피해자가? 아, 그러니까요. 뭐 다른 거 했다가 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자, 그런데 이 사고가 벌어진 지 벌써 2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별 진전이 없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면 손해배상, 의료 가허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료기록 감정하고 신체 감정 같은 것들을 통상 많이 합니다. 지금 의료 파업 상황이죠. 그래서 감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그 결론이 안 나오고 있고 결국 또 녹취 별개로 병원 측은 동맥 손상이 시술 때문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제작진이 해당 병원하고 접촉을 했는데 소송이 중에 아주 얘기할 수 없다. 지금 또 의료정보는 의료법에 의해서 제공이 불가하고 소송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 못한다라는 얘기만 해서 이 상황 글쎄요. 이게 재판으로 이길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해당 병원 측에서 어떤 뭐 이런저런 해명이나 답을 줬으면 그 고스란히 이제 저희가 전해드릴 생각이었는데 들으신 것처럼 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라고 했어요. 자, 오 교수님. 그 앞서 그 영상 있잖아요. 그 볼 왼쪽 실룩실룩 하는 영상 그거 좀 보여주세요. 아, 이게 일상생활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러면. 충격이네요. 네? 저분이 뭐 나이도 지금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얼굴에 저렇게 통증 그리고 경련이 지속되는 후유증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미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신경 좀 건드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병원에 다니고 있긴 있지만 더 이상 치료할 방법도 없다라고 해서 그냥 나아지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의사 권유만 믿고 이 시술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어떤 시술이라도 생명까지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분의 그 상태를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상당히 걱정되고 안타깝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떻게 좀 좀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의료소송 자체가 말씀한 박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현실이고요. 그걸 통하지 않고서는 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료사고를 중재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소송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좀 국가적인 어떤 상황과 겹치는 바람에
피해 배상을 받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서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는데 저 정도면 사실 이제 승소 가능성은 꽤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길 수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이제 의료 소송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추정을 많이 해줍니다. 저 갑자기 저런 일이 발생할 리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시술에 불과하다면 작은 수술이면 그래서 재판 감정 결과가 다 나와야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설명 의무 위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재판을 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백신 접종해야 하는 이유요? 우리에겐 지켜야 할 것이 많으니까 올겨울 건강도 든든하게 지키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무료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로게인 폼, 이것이 지금까지의 탈모 관리. 로게인 폼의 탈모 관리는 모낭 표적 케어, 특허받은 폼 타입으로 탈모를 치료합니다. 두피 케어를 넘어 모낭 표적 케어, 로게인 폼.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호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